너는 지켜주고 챙겨주고 그러면 돼. 스케치북 놔두고 또 그 여자 동화책을 그리지. 이 여자 아니고 고문영 작가님. 하... 참나. 다신 보지 말자. 겁쟁이. 도망치는 거. 형 때문이라고 생각했거든.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살아? 넌 울고 싶잖아. 내가 알던 누구랑 같은 눈빛을 갖고 있어. 그 여자 무서웠어? 아, 아빠 찾으려고. 우리 엄마 노회장. 세상 멋진 커리어 엄마. 엄마는 우리 한이가 늘 항상 첫 번째거든. 베스트셀러 작가 천억만. 본명 오대호. 스타 작가 맞아? 어, 왠지 재수없어. 대한민국 톱배우 류진. 외모, 연기, 인성까지. 빠지는 게 뭐야? 우연우, 우리 담임쌤. 이자 동거인. 우리 할머니 원픽이다. 둘이 왜 같이 와요? 구파도, 우리 엄마 영화 투자자. 조금 무서우시다. 내 절친 부동산의 아빠. 주아리, 이 언니 엄마의 라이벌? 그럼 내가 진짜 안 잘 보이니?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, 높이님. 나름 시크릿한 사이인데. 잘 보이고 싶단 말이야. 넷 중 누가 우리 아빠야? 여기는 장군인가? 좋아하는 마음을 숨길 수 없는 세상. 넌 얼마나 올렸어? 어? 조알람. 내 조알람을 울린 순간 내 몸이 울렸다. 영성호가 우리 학교로 전학 올 줄이야. 야, 첫날부터? 넌 얼마나 어울리는데? 나도 깔면 또 장난 아니지. 매일 내 자신과 싸우는 기분이 들어. 앞으로도 난 구겨지지 않을 거야. 내가 힘들 땐 네가 내 옆에 있었잖아. 조조! 근데 너 나 알아? 이상하네. 너 조알람 껐어? 아니. 특이한데? 넌 조알람 안 깔아도 다 티나. 그딴 거 없어. 좋아하지 않는 방법 같은 거. 진짜 김조조 안 좋아하냐고. 네가 대답하면 나도 말해줄게. 너 때문에 내 조알람이 안 울렸잖아. 10m 밖으로 다 나가라고! 이렇게 쳐맞고도 아직 내가 된다? 조알람 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조알람은 좋아하는 마음을 알릴 뿐 당신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. 만약 조알람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? 자리 잡아주고 커피 뽑아주고 뭐 하는 거냐고. 조알람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어. 내 눈 똑바로 봐. 너 나 좋아하잖아. 선택은 김조조가 하는 걸로. 이제 난 내 마음을 마주하러 간다. 난 지금 북한에 와 있다. 어디 다친 데는 없어?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울고 있지 않느냐고. 곧 좋아질 거예요, 모든 게. 유정혁 씨는 참 좋은 사람이야.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난 유정혁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. 한소연, 나이 30세. 안경회사 프리즘 홍보팀 5년차 대리. 싸가지 없다고 뒷말 꽤나 들어도 별로 신경 안 쓰는 타입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맘도 여리고 상처도 잘 받죠. 어떻게 그런 것까지. 세계 최초의 개인형 홀로그램 인공지능 홀로를 소개합니다. 입술도 그렇고. 다시 누구야? 홀로 베타 버전의 모델이자 홀로를 만든 장본인 고난도라고 합니다. 뭐야?
흥미로운 베타 테스트긴 하네. 내가 도와줄게요. 더 이상 외롭지 않게. 한소연한테 집착하는 이유가 뭔데? 소연이랑 뽀뽀한 것 때문에? 닥쳐! 너랑 있어서 진짜 다행이야. 홀로글래스 드디어 찾은 것 같네? 소연아! 홀로가 법을 어겼어. 고작 이 여자 때문에. 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프로그램 된 거지. 진짜 느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. 아니, 확실히 느꼈어. 알고 싶어. 소연이의 마음을. 그래도 네 마음도. 사람과 인공지능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? 진짜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. 근데 비밀이야. 어에! 너도 이제 20인데 슬슬 독립해라. 진짜? 아이, 너 왜 여기 있어? 나 이걸로 집에서 쫓겨났다. 나도 집 나왔다고. 니네 진짜 여기 눌러 살려고? 앞으로 잘 부탁해, 윤태호. 어우. 정말 태호 좋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? 아, 저런 애랑 20년을 붙어 살았는데? 네가 맨날 말한 애가 한송이 맞지? 나같이 완벽한 남사친이 있는데 웬만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겠어? 나 요즘 신경 쓰이는 남자 생겼어. 사실은 나도 요즘에 신경 쓰이는 애 있는데 편한데 설레는 거 그게 좋았어. 어디로든지 확 떠나고 싶다. 이참에 우리도 같이 가자. 자, 그럼 간다! 우리들의 영원한 너를 위하여 파이어! 근데 감정이라는 게 확신에 가기 꽤 어려워, 그치? 애매하게 시간 끈 적 없어. 속도가 다른 거지. 한 가지만 확실히 알아둬. 진짜 괜찮은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 헷갈리게 안 해. 너무 멋있어. 너네 둘이? 사겨 정말? 처음부터 도현이가 남자로 의식됐나 봐. 나 송이 많이 좋아해. 진짜 잘해보고 싶어. 한송이! 와, 유치해. 나 진짜 이런 놈 아닌데. 그래도 나랑 송이 사이에는 20년이란 역사가 있잖아. 네가 송이한테 느끼는 책임감 그거 내려놔. 이젠 내가 있으니까. 날 그렇게 좋아한다면서 네 우선순위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건데? 딱 반년만 아버지 좀 도와줘. 착한 애들 그거 지긋지긋해. 송이 막상 어머니 보면 넘어질 거야. 옆에 누가 있어줘야지. 너 지금 안 오면 나랑 끝이야. 나 가야 돼. 찾을 수 있는 엄마가 있어서 좋겠다. 조금만 더 해낼게. 부모님 말씀이 맞았어. 혼자서 뭘 하겠다고. 자기도 몰랐던 감정을 깨닫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니까. 네가 송이한테 그런 것처럼. 도와줘요 제발. 나 인정하기로 했다. 니들이랑 사는 거 좋아. 내가 없어도 괜찮을 거야. 난 좋아. 난 이제 나갈게. 너네 집에서.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. 나가지 마. 어떡하면 좋아. 아무 생각 안 나. 뭐 여튼 이 구슬로 내가 부활을 했다는 거잖아요. 보통 인간들은 자기 얼굴이랑 비슷한 몸을 갖고 있지 않나? 근데 쟤 저거 왜 저렇게 잘생기게 부활한 거야? 미친 건가? 형식해. 고세윤 봤지? 너 누구야? 야, 근데 너네 이렇게 부활했는데 나도 왜 이따위로 부활한 건데? 야, 고세윤 네 마인드가 금형이니까 이렇게 부활한 거 아니야? 어? 원래 그냥 한눈에 봐도 가스가 다른 그런 미모였다고 내가. 야, 이렇게 생긴 스타일에 마음이 막 선덕거리고 그렇진 않아. 지금 이 상태라면 내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? 혹시 선배 버리고 유학 갔다는 그 여자한테 문자 왔어요? 내가 뭐 그렇게 줏대 없는 사람이야? 아유, 나의 소녀야. 대단하다 정말. 누구? 오영철? 그 사람이야. 워낙 유명한 외과에서니까. 아니, 근데 난 검사라는 애가 뭐가 이렇게 불법이 자연스러워. 나 죽인 그 새끼 잡을 때까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. 기다려. 내가 너 죽인 자식 꼭 잡을 거야. 사관들은 규문 안에 들어와 왕실의 허물을 써야 할 자들 아닙니까? 그럼 무엇보다도
무험해야죠. 더 신부서 받기 싫습니다. 혼인도 하기 싫습니다. 어떻느냐? 사람들이 정말 내 글을 좋아해 주는지 직접 보고 싶어. 이 조선 땅에 단 한 권도 남아있어서는 아니 됩니다. 무엇을 숨기려고 이사단을 버린 겁니까? 악수 속에도 묘수가 있는 법입니다. 자네처럼 나도 대비가 모르는 나의 사람이 필요해. 이곳으로 어떤 여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? 분명 여기 그 비석이 있었다. 행궁에 우리 말고 다른 자가 있어. 어디 사람이 이런 얘기야 그랬어! 글을 읽고 쓰는 것밖에 할지 모릅니다. 그것조차 할 수 없다면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대들은 400년 조선 역사에서 처음으로 맞아들인 여사관들이다. 좋은 사관이 되도록 잘 가르쳐주십시오. 물집 한번 잡혀본 적 없는 것들이 무슨 사관이라고. 염정수설 따위 이리도 열을 내시니 전 정말 걱정이 될 참입니다. 너 부셔버릴 거야! 빈면서생 하나를 혼내줬거든. 그 여인이 마마의 신분을 알아보십시오. 매화가 도운대군이다라는 소문이. 사관은 다른 이와 사사로 연을 쌓아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. 그런 적은 처음이라 즐거웠었다. 저의 무엄함을 용서하십시오, 대군 마마.